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황금맵이나 금군생입니다. 제가 20년도 그때만 해도 맵이나 금이 정도면 황금 말고 그냥 맵이나 금이 정도면 한 10만 원대에서 15만 원 정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은 구독자님께 소개하는 아이는 황금맵이나 금인데 어쩌면 이렇게 금은 확연히 나지만 코끝하며 입술 라인하며 어쩌면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을까요? 자, 황금맵이나 금 8종. 자, 요번 영상은 9번 황금맵이나 금. 어머, 금자가 빠졌어요? 황금맵이나 금 8종으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금이 들어갔어요. 금이에요. 금이에요. 에이, 맵이나는 완전 녹이잖아요. 그럼 나도 알아요. 자, 여기 써 있잖아요. 황금맵이나 금군생으로 오늘 8종을 소개하는데 오늘은 조금 눈금만큼 아쉽습니다. 왜? 택배비 정도는 제가 벌어야 쓰겄다 그래서 46%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그 이전에 제가 재자랑을 한 번만 하고 가겠어요. 자, 나는 농부다라고 하는 MBS 한국 농업방송에서 귀농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데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을 선정을 하는데 제가 선정이 되어서 저의 눈 뜨자마자부터 밤에 들어가서 잠자기 직전까지 하루 일상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촬영을 해갔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님들께서 많은 분이 방문을 하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니, 제 채널은 제가 구독, 좋아요 하라고 안 하잖아요. 아이, 그냥 보고 그러면 말지 뭐. 이런데, 아, 뭐 나는 농부다 채널의 세상에 제 조회수가 4만 조회가 훨씬 넘었어요. 나 그런 조회 처음 봤어. 이제 한달된것 같아요. 1월 4일자 딱 영상 송출했으니까 한 달이 딱 지났는데 세상에 어쩌면. 구독자님들 제 채널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유, 좋아라. 자, 오늘은 황금맵이나 금 8종인데 첫 번째로 황금맵이나 금. 아유, 세상에. 이렇게 금 종류도 이제 구독자님들이 우리 집에 오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인데 왜 이렇게 두껍고 왜 이렇게 잘 키워? 그래서 흙이 좋다. 어머, 흙도 드려요. 아무리 내가 저기 46%에도 뭐 쑥쑥이 하고 택배는 안 할까 봐. 자, 5만 원이어서 택배비는 제가 부담하고 가고 쑥쑥 2kg 5천 원에 판매하는 거는 드리는 거 맞습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님들이 아이고 다 겹쳐지는 거 있네. 없습니다. 단언코 없습니다. 그리고 제스타 군생? 아이고, 여러 개 군생은 있어도 멋있어요. 자, 이 천사젤리라고 저한테 젤리가 슈가젤리, 골드젤리, 안개젤리. 그 이후에 천사젤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군생이죠? 자, 천사젤리. 참 기가 막혀요. 아직도 대륙분들이 젤리를 사가시나요? 우리 집에 오면 사가더라고요. 팬텀 골드 젤리가 됐는데 그냥 두말안 하고 30만 원에 탁 사가더라고요. 이 아이는 천사 젤리 현재 매장에서 15,000원에 팝니다. 자, 시그니처는 정말 이뻐요. 시그니처. 아따, 그 이런 거죠. 저는 장미 중에서 가장 블랙 장미를 좋아하는데 얘가 그 라인이에요. 붉은 계열 중에서 검붉은 어머 좋다 표현. 검붉은 라인인 시그니처. 현재 매장에서는 10,000원. 비싸지 않은데 제가 5만 원 나누기 8을 해봤잖아요. 6,250원. 그러니까 구독자님 10%, 20%, 30% 땡, 46%. 자, 46% 할인합니다. 8종에 93,000원이나 아쉽게도 제가 5만 원을 받게 됐어요. 그 대신 쑥쑥이 2kg 무료 택배. 나는 농부다는 꼭 보시길 바래요. 자, 샤르머니, 요 아이 샤르머니 제가 여기에 굳혀진 아이가 있는데 제가 한 번만 봐드릴게요. 어머 세상에 조금 들굳어진 아이가 갈수 있나요? 어머 그려요. 자, 샤르몬 요렇게 굳혀진 아이 이쁜가요?
그거 봐요. 굳혀보세요. 자, 굳히실 때는 어떻게 해요? 쑥쑥이 1에다 소림마사 2 정도 섞어서 심으시면 이렇게 잘 굳혀집니다. 얘가 바로 샤르머니예요. 얘는 배송이 안 됩니다. 사놓고 가신 분. 제가 빌려왔어요. 잠시. 자, 샤르맨 어때요? 굳힐만 하지요? 아이고, 그래요. 자, 샤르먼 4개 봤습니다. 이제 4개 봤어요. 자, 요 아이요. 제가, 요 서인경 화분에 7만 7천 원짜리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 제스타 철화를 심었는데, 아직은 덜 굳혀졌죠? 1년이 채안 되니까. 제스타는 철화도 예쁘고, 군생도 예쁘고, 일단 한 번만, 겨울 두 번만 놔보세요. 정말, 자, 구독자님 받는 아이는 요 아이. 한때 제가 제스타 군생을 대박으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아이고, 난리 났었죠? 자, 요 아이는, 맞아요. 팥죽색, 홍등 색깔 정도로 납니다. 군생은 쉽지 않습니다. 외두는 저렴합니다. 나도 알아요. 제스타 군생은 현재 우리 매장에서 12,000원 판매합니다. 자, 그리고 아티라고 하는 이 아이는 제가 문가드니스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문가드니스하고 너무 닮았어요. 자, 아티라고 하는 아이가 제가 농사지어서 출하를 해요. 수량이 조금 있습니다. 하나 받았다고요? 아이고, 두개 있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 세상에, 중국산이냐면 얼른 팔아야지. 자, 아티예요. 라인 보세요. 선명한 라인, 입술 라인이 되게, 아이고, 이쁘다. 뭐, 여기 이쁘다. 자, 그 다음에, 블랙코코는 제가, 25,000원에 판매했었죠? 이렇게 굳혀졌나요? 아이, 노노노노. 이렇게 굳혀지지 않은 블랙코코를 제가 25,000원에 판매했습니다. 이 아이는 현재 매장에서 12,000원에 판매합니다. 이쁜가요? 어머, 세상에, 어쩜 좋아. 이렇게 이쁠 수가. 세상에. 요번 9번 황금맵이나 금 8종 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눈매 하나는 매섭구만 그려. 눈매 하나는 끝내줍니다. 제가 이제 우리 매장에 이렇게 몇만 개가 있잖아요. 쏙쏙 골라오시는 거 보면 저보다 훨씬 매서운 눈을 가지고 계신 구독자님들. 자, 블랙코코 현재 매장에서 12,000원. 굳혀졌잖아요. 자, 군생 2두로 갑니다. 2두. 그 다음에 제가 리바트 금이요. 7.5cm인데 나 이렇게 이쁘네. 처음 봤어요. 리바트 금이, 이 농사 지으시는 분이 저한테 사진을 보냈는데, 이렇게 많았어요. 어머, 세상에, 이쁘다. 어머, 괜찮다. 실제로 받아보니까, 어머, 이런 게 어딨냐? 이렇게 내 엄지손톱만한 아이들이 다글다글다글다글 군생으로 보내드려요. 리바트 금인데 굳혀졌다는 뜻이고, 이렇게 핑크가 이쁘다. 예쁜 핑크가 어딨어요? 자, 끝내줘요. 7.5cm. 블랙코코랑 같이 이렇게 나란히 놓으셔봐야. 아이고, 세상에. 황금맵이나 금? 아이고, 구독자님 이래요. 아이고, 야, 매장에서 많이 저, 어머! 세상에. 6,250원 꼴인데 어때요? 어머, 세상에. 그리고 선물은 어때요? 쑥쑥 2kg 택배는 내가, 뭐, 택배, 무료라고 해서 구독자님이 안 낸다고. 공짜로는 못 가요, 모임승차. 내가 내야지, 내가 내야지. 자, 이렇게 8종이 갑니다. 황금맵이나 금 8종이고, 자, 쑥쑥이는 이렇게. 쑥쑥, 어머, 전화 왔어요. 자, 요런,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그다음에 무름까지 해서 걔는 재료가 아니니까 제가 자 이렇게 포장해 갑니다. 쑥쑥이 분갈이 전용 흙이고 구독자님들이 써보고 한 번만 심어본 사람이 소문내주는 2kg 5천원에 판매하는 쑥쑥이를 드리고 또 나는 추가로 흙이 더 필요하다 그러신 분은 뭐라고 말해요? 아 2만원에 택배비 4천원 그러면 다육이랑 같이 보낼 수 없냐고요? 아예 다육이가 깨져서 안 된다니까요. 그래요. 따로 배송 갑니다. 자, 다육이가 깨져서 못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쑥쑥이 2kg 무료 택배까지 해서 보내드리는데 황금맵이나 금 8종을 5만 원에 오늘 영상 소개합니다. 수량이 늘 많지 않은 게 아쉽고 그리고 수량 많으면 나 죽어요. 그거 체크가 안 되더라고요. 숫자는 1부터 딱 9하고 10가지만 제가 체크할 수 있어요. 자, 9번 황금맵이나 8종으로 소개했고,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 예쁜 꽃 보시고, 쑥쑥이 영상 이어가요. 구경하세요.
네, 구독자님들, 어유, 이쁜가요? 색상이 끝내주는가요? 꽃이 예쁜가요? 이 아이도 다육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 제가 해마다 요맘때면 꼭 소개를 합니다. 루비턴트이고, 얘는 신월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요 아이, 신월은 하나에 3,000원이고, 네개 만원입니다.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네개 합식하실 수 있고, 또 루비턴트는 요렇게 생겼는데 이제 구독자님들이 아이고 야는 뭐안 이뻐요? 자, 묵혀보시면 이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맑아지고 조금 더 색감이 진해집니다. 자, 그래서 루비턴트도 하나는 3,000원인데 맞아요. 두개 교차로 안 됩니다. 아이고 나 귀찮아. 아유, 이게 우리가 매장에 놓고 파는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순전히 품목이기 때문에 네 개씩 하셔요. 네 개씩 하셔서 옆에 친구나 옆에 형님하고 혹은 동서하고 나누세요. 루비턴트 네 개만 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요 화분 딱만 원어치 심으니까 딱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화분에 혹시 사각 직사각 화분에 식재해 달라 그러면 만 원에 식재해 드립니다. 그러면 2만 원 내면 되잖아요. 루비턴트 그다음에 신월 이렇게 해서 식재 받고 또 나는 신월을 너무 풍성하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시면 돼요. 요 아이 하나 만 원짜리. 자, 끊임없이 꽃대 지면 다시 꽃대가 올라오고 꽃대가 지면 또 다시 꽃이 올라옵니다. 색감 어떤가요? 끝내주는가요? 아이고 그려요, 그려요, 그려요. 이렇게 자 꽃이 이렇게 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요. 여기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잘라서 요 아이는 이제 꽃이 수명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꽃대가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한참을 언제까지 제가 잘 관리만 하면 우리 어버이날 때까지 이 꽃을 봅니다. 이 꽃을. 아이고 이뻐라. 자 신월 네포트 만 원. 루비턴트 네포트 만 원. 나는 신월을 한 포트만 하겠다 그러면 만 원짜리 하나 하셔요. 그리고 나는 분해 식재해 달라 그러면 추가로 만 원씩 화분 값을 내시면 제가 식재 후 배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맞아요. 오늘도 저기 서산에서 왔어요. 세상에 소문 듣고 저기 그 다육이 농장 구경하러 많은 분이 오시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쑥쑥이 소문난 황금 비율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구독자님들 그 조금 작은 사이즈의 화분을 소개합니다. 예은분 신1번입니다. 예, 제가 요렇게 생겼어요. 짠짠짠짠짠짠짠. 약간 호리병 스타일인가요? 그래요? 자, 예은분 신1번이고, 사이즈, 지름은 10.5요, 높이는 9cm. 하나 만원짜리인데 6개를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6만원 이상 구매하면 쑥쑥이 하나, 만약에 12개 하면 12만원이잖아요. 그럼 쑥쑥이가 2개 갑니다. 그리고 혹시 다육이와 같이 구매하시면 다육이 따로, 그다음에 화분 따로 쑥쑥이는 따로따로 계산해서 갑니다. 그런 정보가 어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색상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렇게 6개가 갑니다. 그러면 6만 원. 나는 12개 필요하다 그러면 12개를 보내드리고 또 식재 후 받고 싶다 그러면 제가 식재는 공짜로 해드립니다. 단 식재해서 받으시는 분은 보통 그냥 다육이만 받는 것보다는 조금 하루 이틀 더 기다리셔요. 그럼 기다려야지. 해주니까 그 좋은 쑥쑥이로 분갈이도 해서 식재 후 배송합니다. 자, 제가 요거 신1번 보셨죠? 약간 요렇게 허리가 잘록한 그런 예은분 신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배가 뿔뚝 나오는 화분. 아유, 자, 노란색으로 가요. 자, 배가 살짝 나온 화분. 얘는 특1번이에요. 특1번. 자, 사이즈는 입구는 같으나 높이가 0.5cm 정도 살짝 낮아요. 이렇게 살짝 0.5cm 작고 낮죠? 자, 하나만 원이요. 6개 6만 원입니다. 얘도 12개 사시면 흙도 2개 갑니다. 아이고 그려요 그려요. 자, 이렇게 이런 거죠. 쪼꼬미 사이즈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쪼꼬미 사이즈는 화분이 맞아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돼야 이쁘지. 얘는 특1번.
캡처했어요. 얘는 신1번. 예. 아이고 세상에. 똑같이 하나만 원, 6개 6만 원. 6만 원 이상 하시면 쑥쑥이 하나, 12만 원이면 쑥쑥이 2키로 2개 갑니다. 그려 그려요. 24개 가시면 쑥쑥이만 10키로 받으세요. 계산 잘해서 조금이라도 더 드리면 더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분 영상이었고, 그 좋은 황금 비율의 쑥쑥이 영상 이어갈게요.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나나나나나나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거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지요?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우리 상토 썼던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포린마상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요렇게 소립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다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하나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만 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립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번 만들어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뭐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